유방 촬영 유도 조직 검사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유방 촬영 유도 조직 검사를 시행하시는 분들께 검사의 개념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정확하고 안전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의 목적과 효과. 유방촬영 유도 조직 검사는 유방 초음파 검사에서는 보이지 않고 유방촬영 영상에서만 보이는 병변이 있을 때 주로 시행되는 검사입니다. 의료진은 유방촬영을 통해 병변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조직 검사용 바늘을 삽입하여 조직을 채취하는데, 채취된 조직은 병리과로 의뢰되어 현미경 검사 등을 시행함으로써 유방암 등 치료가 필요한 병변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검사 전 유의사항. 평소에 복용 중인 약물이 있거나 출혈 소인, 간질환, 저혈압, 당뇨, 특이 체질 및 국소마취제 부작용 등의 지병이 있는 분들은 시술 전에 의료진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유방 확대술을 시행받은 분들은 보형물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의료진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스피린이나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분, 임신 중이거나 임신의 가능성이 있는 분들도 검사 전에 주치의와 상의하여 주십시오. 검사 중 또는 검사 후에 도움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여성 보호자분을 동반하여 주십시오. 검사 과정 및 방법. 일반적으로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30분 정도이지만 병변의 위치나 상태에 따라서는 시술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검사는 유방 촬영을 할 때와 비슷한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탈의 후 앉거나 옆으로 누운 자세로 유방 촬영을 시행합니다. 촬영 결과 조직 검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의료진은 유방을 압박한 상태로 시술 부위를 소독한 후 피부에 국소마취를 합니다. 이어서 바늘이 잘 삽입되도록 0.5cm 정도 피부 절개를 하고 조직 검사 바늘을 삽입한 다음 다시 유방 촬영을 시행하여 바늘의 위치를 확인한 후에 조직을 채취합니다. 조직 검사 후에는 시술 부위에 혈액이 고이지 않도록 모래주머니로 1시간 이상 눌러서 지혈을 시행하고, 거즈와 압박붕대를 이용하여 압박한 상태로 귀가하게 됩니다. 검사 방법이나 범위의 변경 가능성. 조직 검사에 앞서 유방 촬영을 시행한 결과 유방 병변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병변이 피부나 근육에 너무 가까이 있거나 유방이 너무 얇은 경우에는 유방 촬영 유도 조직 검사를 시행하지 못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유방 촬영을 통해 병변 부위에 가는 철사를 넣어 위치를 표시한 다음 해당 부위를 수술적으로 절제하여 조직 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 원하는 병변 조직이 충분히 채취되지 못한 경우에도 수술적 조직 검사가 추가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검사 후 경과 및 주의사항. 검사 후에는 지혈을 위해 약 2일 정도 압박붕대를 감고 있어야 하며, 검사 후 약 5일에서 7일 정도는 검사 부위에 물이 닿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방 촬영 유도 조직 검사는 이상이 의심되는 부위의 일부만을 채취하여 조직 검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병변에 대하여 추적 검사가 필요하며, 조직 검사 결과나 추적 검사 경과에 따라서는 수술적 제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합병증과 부작용. 검사 부위의 출혈로 인한 멍이나 혈종은 가장 흔한 합병증이지만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흡수됩니다. 상처 부위에 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나 소독과 항생제 치료를 통해 회복됩니다. 켈로이드 체질이 있는 분들은 흉터가 크게 생길 수 있으며, 드물게 국소마취제 부작용이나 미주신경 반사성 실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의료진들이 대비하고 있으므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유방촬영 유도 조직 검사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